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녹음의 일종인 아노다이징의 효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런 거. 뭔가 이제 녹음을 했는데 이제 좀 약간 반짝반짝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색깔로 돼 있는 이런 거. 물론 이제 검정색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요런 게 이제 아노다이징을 한 거다. 하고 그다음 화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알루미늄의 표면을 산화시켜 피막을 입힐 경우 표면은 벌집 모양의 기공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이 있고 얘를 이제 저기 요 이제 산소 산화시킨다고. 산화시키면은 이제 표면에 이런 벌집 모양의 이제 이런 기공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벌집 모양이 이제 이런 기공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이제 뭐 확장하면은 예,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전력 전자를 하다 보면 이제 뭐 파워 스플라이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모터 제어를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IGBT나 FET에 이제 방열판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아무래도 아노다이징을 한 이런 이제 검은색 이제 표면 뭐 이런 게 아노다이징 한 거고, 그냥 이제 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그냥 알루미늄 자체겠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방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핀을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이제 방열 면적을 공기가 닿는 방열 면적을 상당히 이제 이그 좁은 체적에서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핀을 형성합니다. 핀을 형성하는데 이제 요런 표면에 이제 이게 매끈한 표면보다는 아노다이징을 통해서 아까 이제 벌집 모양의 이제 요런 기공이 형성되면은 이제 방열 면적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노다이징을 안한 상태에서는 그냥 표면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데 아노다이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이제 육각형의 기공이 형성돼 가지고 방열 면적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방열 효과가 이제 더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IGBT나 FET에 이제 방열판을 부착을 할 때, 그때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방열 좁은 최적의 방열 효과를 이제 더 크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아노다이징 처리를 한 방열판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하면은 이제 아노다이징 처리를 안한뭐 방열판을 쓸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제품의 어떤 뭐 신뢰도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 이런 게 이제 고려가 좀 되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핵심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열을 이제 좁은 체적에서 방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런 핀을 만드는데, 그 핀에 더해서 이런 핀 표면적에 또 이런 이제 육각형의 이제 이런 구조가 생기면 이제 핀 표면에 육각형의 어떤 아노다이징 이제에 의한 이런 구조가 생기면은 방열 면적이 더 늘어나서 방열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열판을 쓸 때, 그러니까 면적이 크고 뭐 가격이 문제가 안 된다, 면적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아노다이징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좁은 면적에 이제 방열 효과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요런 핀을 형성하고, 요런 핀을 형성한 방열판에 이제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면 이제 방열 효과가 이제
좀더 좋아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노다이징이라는 어떤 도금 처리는 이제 그 박열판의 그 박열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